해장국의 파열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2013년도에 15만 명에서 2017년도에 17만 명으로 증가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보면 해장국의 파열인데 석회성 건염이나 오십견 등으로 다른 질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그 이유는 회전근개의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상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어도 그 시간이 지나거나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육과 뼈의 연결 부위인 회전근개 힘줄은 일단 손상이 시작되게 되면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전근개 힘줄에 손상이 있을 때 가만히 뭐 시간이 지나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진단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전근개 섬유화라고 합니다. 섬유화라고 하는데 지금 모니터에 보시면 그 초음파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딱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회전근개 힘줄이 하얗게 뭉쳐서 딱딱해져 있죠. 네. 저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회전근개 힘줄의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딱딱한 나일론끈처럼 되고 여기가 구멍이 나듯이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저 초음파 안에 까맣게 된 부분은 그 부분이 비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저렇게 힘줄 전체가 끊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구멍이 나거나 오목하게 패이거나 아니면 세로로 찢어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위까지 전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대표적인 여섯 가지 그 종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팔꿈치를 많이 쓰게 되면 해지듯이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힘줄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줄이 오목하게 패이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눈바닥이 건조해지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위아래가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다섯 번째는 회전근개 힘줄의 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풀어 올라서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층 파열이라고 완전히 끊어진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에는 신경의 분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본인이 회전근개가 섬유화돼서 닳아서 떨어질 때까지 보통 1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본인이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내오시다가 나중에 아파요 이렇게 이제 병원을 찾아주시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5세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계신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식당이 바쁘시다 보니까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었는데 내원하기 열흘 전부터 팔을 어떻게 해서인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로 체크를 해봤더니 회전근개에 이제 심하게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물까지 차 있었던 분이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양한방 협진 치료를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힘줄이 많이 안정화돼서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원장님 어깨 아픈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 가서 MRI 찍었더니 힘줄이 끊어졌다고 수술하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환자분이 느낀 거는 2, 3개월 전이지만 원래는 10년 전부터 서서히 나빠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